아유. 요즘 중간에 빠져 떨어졌나? 아, 중간에 그래도 막 이상해져가지고 처형이 됐죠. 차량이 막 끊겨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했죠? 아 지금 막 올리고 있거든요? 아 지금 올리려고 그러나 이 촬영 걸 이제 저기 거기 이제 저기 뭐냐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올리려고 하는데 요거를 주식 분석에다가 왜 이렇게 됐지? 제대로 업로드하고 있나? 업로드는 하면서 네, 먹방 제가 오늘 지금이 12시 20몇 분이야? 12시 26분인데 핸드폰 시계로 12시 26분인데 지금 업로드하면서 먹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 옆에도 새다 보니까 무슨 얘기했죠? 아 해변가에요. 옛날 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휴가를 갔다 오면 장병들이 새벽갈이를 많이 걸려가지고 와 이렇게 털을 다 밀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새벽갈이가 원래 이게 우리나라 쪽에 그게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언제 생기냐면 냉전시대 때. 아까 눈치 빠르긴 했지만 북한에서 다 보낸 세면가리를 이렇게 퍼뜨렸어요. 왜? 일종의 바이러스전입니다. 특히 이제 군장병들이 가는 저기 있잖아 홍등가 하천가라고 하잖아요. 군장병들이 가는 하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일대로에서 많이 이거를 퍼뜨려요. 그럼 왜 스파이들이 와가지고 북한 쪽에서 우리도 그랬냐고? 아 우리도 당연히 그랬죠. 근데 북쪽에는 아마 그렇게 잘 먹히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빨리 이걸 공산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통제 사회이고 자본주의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자유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 국가에서는 이걸 갖다가 빨리빨리 잡아내는 게 힘들어요. 근데 통제 사회는 그거 바로 잡아내거든. 그래서 이게 보통 공산 국가들은 그걸 바로 대응을 해 빨리. 왜 세면가리가 왜 중요하냐면 세면가리가 우리가 머릿속에 짐승들한테 개한테 사는 건 별로. 우리 머리카락에 사는 거는 핏바람 먹는 저기 그 애들이 2종. 그리고 여기 우리 생식기 쪽에 있는 저기 여기 모근이 있죠, 털. 여기에 사는 애들이 세면갈이에요. 뭐하고 상관인데? 사람이 전염병 중에 제일 많은 게 생식기를 통해서 많이 전염돼요. 저기 성병 중에 별의별 성병이 많잖아요. 네, 대부분 성관계를 통해서 가기도 하지만 성관계를 통하면서 성관계를 통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나 이렇게 가지고 세면갈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번식을 시켜요. 뭐를 갖다가 네, 성 관련 저기 성인 바이러스 있죠. 성 관련 이게 바이러스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를 갖다가 얘네들이 전파시켜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피를 갖다가 빨아먹는 저기 세면가리는 이하고 벼르고 똑같아요. 여기에 서식을 한 것뿐이지. 이게 피를 빨아가지고 하면 바이러스가 당연히 묻겠죠. 몸에. 그 피에 같이 들어가니까. 그럼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면, 네. 똑같이 그걸 갖다가 옮겨요. 그러면서 병균을 옮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세면가리가 예전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면가리가 막 드러나기 한 게, 북한에서 공작원들이 내려와가지고 퍼뜨린 거예요. 생화학 무기예요. 뭐 효과 있었냐고요? 효과
우리나라의 전투력을 국력과 전투력을 좀 약간 깎아내리는데 적국 입장에서는 저거죠. 옛날 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휴가만 갔다 오면 그냥 저기 저기 세면가리 달고 온 애들이 있어. 아주 옛날에 그랬어요. 뭐다가 세면가리 나왔지? 아 성병. 에이즈. 에이즈도 원래 성병이에요. 그럼 세면가리로 에이즈가 옮길 수 있네요? 옮길 수 있겠죠, 당연히. 에이즈가 원래 피로 해서 체열로 해서 옮기는 게 제일 확실하잖아요, 성공한 게보다. 그럼 세면가리 애들 이렇게 쭉, 세면가리 뿐 아니라 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모기로 놓는 게나? 그렇게 해서도 옮긴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에이즈는 성병이기 때문에 세면가리를 통해서 옮기는 경우가 많겠다고. 제가 알고 그러고 있어요. 하여튼 이게 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데 뭐다가 이쪽으로 다가죠? 아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바이러스 얘기는 내가 너무 원래 이거는 아니었는데 뭔가 하려고. 아 전쟁의 역사와 현재 우리가 모인 상황을 갖다가 하려는데 아유 아 지금 뭐 먹냐고요? 아 보여줄까요? 안 보인다구나? 아 요거 먹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식사예요 그냥. 먹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로딩 하는 동안에 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바이러스에서 이제 빠져 나올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50년 주기로 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언론적으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네, 거의 75년에서 이제 100년 주기로 넘어가요. 왜? 그 베이비붐 세대 이후로 저기 세 번째에 저기 대가 물려지잖아요. 그럼 그때 보통 인구 과밀도가 되고 사회적이나 국가적 국가간들에도 이게 뭐냐 서로 간에 이게 대립 관계가 일어나요. 경쟁 관계가 많이 일어나죠. 왜? 자원은 한정적인데 인간은 많으니까. 아까도 이렇게 계속 얘기했지만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 지구에 살 수 있는 인간의 숫자가 늘어나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지 한 100년 전만 하고 딱 100년 전 앞으로 가도 거의 저기 뭐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면 1차 베이비붐에서 3대가 이제 세 번째가 뒤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보통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2차 저기 뭐냐 6.25 이후에 한 얼마나 됐나? 천만 됐나? 잘 모르겠네. 그런 거야. 많이 부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인구조사도 제대로 못할 때였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기는, 이유는 간단해.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데 반해서, 식량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이, 아니, 지금 식량이 남아 도는데, 개소리냐고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명하고 비례한다고요. 지금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고 개간 사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정글 같은 데를 가거나 산 같은 데 밀어가지고 논밭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돼서 면적 자체가 넓어졌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나달이 한 10개밖에 안 열려지던 그 열매가 똑같은 작물에서 막 한 50개, 60개씩 열려요. 많게는 막 10배도 이상이 열려요. 네, 유전 기술이나 이런 농업 기술이 그 사이에 겁나게 발달했기 때문에 식량 가지고 저기 그랬죠. 뭐. 오히려 지금 식량이 오히려 더 많이 과잉 생산 시대예요.
아니, 그럼 먹을 것 때문에 싸운다. 자, 말했잖아.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이게 왜 문명이 많냐. 유전 기술이나 이런 농업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인류로 갔다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인류가, 하, 저기, 100년 전에는 인류가 싹 저기 100명 밖에 저기 먹고 살게안 나왔어, 자원이, 그 식량 자원이. 근데 100년 후에 지금에는, 한 1000명이 먹고 해도 남아돌아. 왜?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원이 꼭 식량만 자원은 아니죠. 옛날에는 50년 주기에서 보통 인구가 10배 가까이가 늘어나요. 그 전쟁이, 그 전에 전쟁이 끝나고, 베이비붐 세대로부터 해가지고, 3세대가, 세 번이 한 번 3세대가 나오잖아요. 베이비붐 1세대 이후로. 3세대가 나오잖아. 그럼 최소한 인구가 10배 이상 늘어있어요. 아, 그럼 어떤 일이, 아니,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냐?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 한 세대를 75년으로 봤으면, 지금은, 25년에서 지금 30년 위로 넘어가는 지금, 시계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서양을 기준으로 들게요. 미국이나 유럽을 기준으로. 여기는 한 세대가 25년이에요. 한 세대가 있어요. 어느 거 봤나? 그러면 한 세대가 25년이란 말은 한 세대가 25년이란 말은 25년 후에 애를 낳는 소리예요. 그럼 그 애가 또 애를 낳는 데는 25년이 걸려요. 네. 베이비붐 1세대가 태어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다음에 저기 그, 저기 뭐냐. 아, 다음에 저기 뭐냐. 이게, 뭐라고 했냐. 네, 3대라고 할게요. 베이비붐 1세대 25년, 베이비붐 2세대 25년, 50년, 베이비붐 3세대 75년. 그럼 베이비붐 3세대가 또 애를 낳아야 할 그 시기쯤에 되면, 네, 감이 잡히죠? 인구가 겁나게 늘어나 있어요. 인구가 늘어났다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한정적이에요. 자원을 채취하는 것도 한정적이에요. 아, 벌써부터 그냥 다들 눈치채셨네. 내가 미리 다 얘기했더니. 네. 전쟁이 일어날 때 된 거야. 그것도 어떤 전쟁? 그냥 전쟁도 아니고 3차 세계대전. 1945년에 2차 세계대전들이 종결이 됩니다. 세계대전이. 그때 세계 인구가 박죽했죠.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인구수가 정확히는 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정확히 그것도 감지를 못했을 거예요. 하여튼 인구수가 겁나게 줄었습니다. 그럼 보통 5년이, 전쟁이 끝나고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애를 낳기 시작해요. 왜? 전쟁이 끝난 후에 복구를 하는데, 복구하는 동안 애를 낳으면, 감당이 안 돼. 그럼 애를 낳으려면 언제쯤 보통 낳냐? 네. 전쟁이 끝나고, 살만하다 싶고, 이제 뭔가 정리가 되고, 복구가 됐을 때, 그때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보통 5년이에요. 자, 우리가 1945년 8월 19일이
광복절 맞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됩니다. 그리고 딱 저기 전후 복귀하는데 한 5년 정도가 보통 걸려요. 그럼 안정기에 들어가면 그동안 출산을 미뤄왔던 부부들이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거의 공식 다 봤다고. 전쟁 중에도 애를 못 낳고 전을 복구하는 기간 동안인데 애를 못 낳아요. 왜? 먹고 사는 게 지금 문제인데 애 낳다가 나중에 애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산아 억제를 합니다. 전쟁이 끝난다면. 그러면 1945년 5년 후가 1950년이죠. 1950년에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2차 대전 이후 베이비붐 1세대가 겁나게 태어납니다. 1950년 이후로 해서. 우리나라도 그때 막 저기 베이비붐 세대나요? 우리나라는 안 태어나요. 네, 다 아시다시피 1950년에 6.25가 바로 우리는 발발합니다. 그리고 1953년에 6.25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베이비붐 세대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이게 좀 틀려요. 우리나라는 딱 그 애를 낳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6.25가 빡 터집니다. 그럼 애를 당연히 못 낳겠죠. 그걸 참다가 1953년에 종결이 되고 딱 5년 후에 완전히 6.25로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됐잖아요. 근데 복구하는데 최소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5년 후부터 애를 갖다 한 번에 이제 낳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미뤘던 출산 부부들이. 네, 1954년에서 5년 후가 1958년입니다. 네, 유명한 말이 있죠. 58년 개띠. 58년 개띠들은 그냥, 자, 여기서 58년 개띠가 나옵니다. 왜 58년 개띠냐. 1953년에 6.25가 전쟁이 끝나고 딱 5년 이후에 이제 살만해. 그때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게 1958년, 58년 개띠 세대입니다. 그 이후로 몇 년 동안은 1958년부터 60년대 거의 초중반까지 집중적으로 낳죠. 그게 베이비붐 1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전 세계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이제 살만하니까 그때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미뤘던 출산을 한꺼번에 막 다들 갑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이쪽이 이제 2차 대전 때 이렇게 인구가 많이 줄은 나라들은 실질적으로 1950년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950년생이 1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